남편은 망했어. 유라인 맵 여섯 번째. 시작부터 꼬이는 느낌인데 이게 흑미딸기거든요. 제 거는 뭐였죠? 초코멜론. 이게 초코 베이글에 호두, 허니호두. 아, 맞아요. 월라 호두. 호두 월라? 그 정도 모르겠. 허니. 그리고 이거는 딸기 스무디인데. 이게 생크림, 아 스무디가 아니라 요거트구나. 이 두 개 넣으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잘 안 나오네. 예쁘다. 가쁜 플레인 블루베리. 플레인의 블루베리예요. 가쁜. 아 딸기 너무 예쁘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노. 나 근데 이거 메뉴 이름 잘못 말한 것 같긴 하거든요. 리얼 딸기. 아, 리얼 딸기 요거트. 맞아요, 맞아. 모르겠어. 나 지금 멘붕이라서. 나 원래 이런 실수 안 하는데. 맛있어요. 화이팅. 제가 더 맛있어. 짠! 딸기지, 딸기. 바삭바삭하다. 근데 이거 뜨거울 때 먹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러니까 맛있어. 지금 먹어도 이렇게 맛있는데. 맛있어. 제일 맛집 맞네. 그리고 여기를 왜 이제 왔지? 그러니까 여기 수없이 지나다녔는데 이게 1층이 좁으니까 당연히 넓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말했지만 전 여기로 와봤었습니다.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마늘떡볶이 갈 때마다. 전 차 마시러만 왔었어요. 아, 여기요? 제일을 그냥 지나치고. 와서 깜짝 놀랐지. 네. 여기 흡연실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유튜브 처음 시작하고 친구한테 나 스타벅스 리저브 간 거 올렸어? 그랬더니 스타벅스 리저브가 있어? 그래서 너 왜 그걸 몰라? 그게 몇 년 전에 생겼는데? 이랬더니 야, 난 흡연실 없으면 카페 안 가. 여긴 오시겠네요. 이게 친구 담배 피는 사람들은 흡연실이 있는지 없는지가 카페 선택 유무 조건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뭐 이런 번화가 같은 데는 그런 카공족이라고 하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친구랑 수다 떨면서 가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지. 근데 여기는 수다 떨면서 친구도 만날 수 있는 개인 카페라 좋은 것 같아요. 비주얼이 예쁜 애들은 먹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완전히 찾는다 지금. 눈으로 먹는 거예요. 아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 이 꾸덕한 생크림에 질감하며. 지금 이 와중에 원장님이 심히 반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나만 멘붕인 거지. 난장판이구만. 아, 또 반려 당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저는 초코가 들어가서 느끼할 줄 알았거든요 이게. 전혀 그런 거. 이게 치즈크림 들어있나봐요. 아니 베이글에서 초코맛이 나요? 네. 엄청 진해요. 심지어 진해요? 응. 먹어보면 한 입만 남겨줘요. 쉬는데요? 두 입 남겨줘요. 그래요? 좋다.
그럴 줄 알았다. 한개 드세요. 어? 미인 먹어보고 결정할래. 요거트 맛이 나는 것도 같고. 지금 막 말해도 돼요? 생과일만 섞은 건 아니네요. 근데 리얼한 딸기 맛이 나긴 나요. 그 요거트, 이거 요거트 맛인가? 시럽 맛인가? 맛있긴 하다. 얘는 어때요? 아직 안 먹어봤어요. 눈으로 먹는 거라잖아요. 저 너무 상큼해. 눈이 안 떠진다. 어, 어떡해. 상큼해. 상큼하다, 상큼하다. 웃기다. 눈이 남았어요. 아주 여울. 잘 먹겠습니다. 진짜로요? 네. 제가 받으세요. 어, 이거 화면 이쁘게 나온다. 여기 일어나면 귀엽지 않아요? 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손을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일어나면 어? 아, 내 침이 방순이 베이글 사라. 지금 베이글이고 나발이고 돌아오세요. 애들이 해맑아서 다행이지. 넌 지금 멘붕인데 어쩔 수 없이 해먹는 거 그거 아세요? 아까 말을 안 했는데 아까 아메리카노가 제 몸을 타고 한 바퀴 샤워를 한 거 지금 제 양말이 축축해져 있어. 미안해. 발냄새가 없어질 것 같아. 아 진짜. 눈 한쪽 없어. 누가 지금 눈이 없던 소리를 하였는가. 뭐 다 몰라요 이들이? 뭘? 아 진짜 인터넷 좀 하고 살아요. 현실 속에서 살 줄 알고. 요즘 다시 일하고 있다고요. 뭐를? 아 궁이? 아이 그게 언젠데. 언젠데. 몇 달 됐어요? 아니 지금 일하고 있어. 아니야 몇 년 됐어. 아니 다시 일하고 있어. 이거 몇 년 전에 일하고 있어. 다시 돌아온 것도 이미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 일하는 사람이 마케팅하는 사람이 트렌디 다시 뜨고 있다니까요. 어제 봤는데. 그러니까 너무 늦게 뜨는 거야. 한참 뜨는 거예요? 2차 지나갔어요. 이미 그러니까 광고가 뜨기 시작하잖아. 이게 시미시미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늦은 거야. 이미 유행이 지나간 다음에. 아 이게 광고도 나왔어요 제가. 티비 안 봐서 뭐 무슨 막 배너 엄청 붙어있잖아요. 어디 그래 못 봤는데? 아 둘 다 TV가 없어서 근데 달다 달아. 달아서 아메리카노가 필수지. 아메리카노 이거 원래 내 아메리카노인데 왜 내가 가격을 이겼는데. 여러분 저희 메뉴 이렇게 구성해요. 제가 양보했잖아요. 아 맞다 저한테 고개를 조아리세요. 어이구 야 처음에 봤다 이러면서 내가 김대리 한 6년 봤나요? 야라는 말 처음 해봤네 지금. 근데 이거 너무 달다. 아니 여기 영수증 있으면 2시간 안에 리필 되더라고. 아 그래서 지금 어? 뭐가? 어, 아메리카노 우리 리필하실지 나만 되지. 어 그러게. 아 바보다 이거를 정리하면서 봤어. 근데 이거 딸기 너무 달아요. 따뜻할 때 먹어. 레모네이드 어때? 달다. 레모네이드는 레모네이드 맛이에요. 근데 어려운 걸 했는데. 모두가 알고 있는 레모네이드 맛이에요. 달죠. 이 안에 생략합니다. 달죠. 달아요. 그래 다니까 내가 신자지 아메리카노. 각도 조심하세요. 각도 미안해. 리필 돼요. 이거 베이글 진짜 괜찮다. 이게 크림치즈 없어도 괜찮을 것 같잖아요. 빵 자체가 말 좀 해주겠니? 애들이 대답을 먹으면서 왜 말 못해? 어떻게 감사합니다. 아는 분 중에 미친 것 같아. 무서워. 이렇게 하니까 대리님 혼자 다 먹은 것 같다. 다 먹었어. 지금
지금부터 신대리님의 먹방이 시작됩니다. 여기 패널들 모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네. 하나도 안 줄었어요. 이만큼 먹었어요. 이거 맛이 없어요. 아니요? 꿀떡꿀떡 나와가지고. 너무 좋아. 오늘의 심장은 나지? 이상해. 대리님 하나 더 먹은 것 같아. 그치? 우리 촬영시키고 혼자 먹은 거 아니야? 네, 똑같이 시작했는데 하나 더 드신 것 같아요. 아까 누가 조입 줘서 그래요. 에이. 강한 세금 나왔잖아요. 보여요? 보이냐고. 누가 봐요? 저분이 봐주셔야지. 아, 정말 믿고 살겠다. 이렇게 있잖아, 바보야. 유라인 맵이니까 유라인만 보였단 말이에요. 아, 이건 망했어. 어떡하지? 소평은 망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편하게, 그러니까 너무 공부하는 분위기들이어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진짜 그냥 대화하러 가기 힘든 게 사실. 아야! 복수하는 거지 지금. 복수하는 거죠. 아, 이런 걸 찍었어야 되는데 이게 직장 내 폭행. 그거 아니었어요?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못 찍었잖아. 편집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 카공 쪽이 너무 많아서. 근데 여기는 대화하는 분위기여서 진짜 실리엠 왔을 때 내가 담배를 핀다, 편하게 친구랑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럴 때 배도 슬쩍 고프다, 이럴 때 좋은 거 아세요? 아, 내가 예쁜 음료를 마시고 싶다, 내가 인스타에 사진 좀 올리고 싶다, 또 괜찮을고. 여기 뭐 구름딸기 뭐 이런 것도 있던데? 일단 넓은 게 너무 좋아요. 자리가 많아. 근데 얘가 자대리예요? 누가 자대리야 근데? 둘 중에 누가 자대리예요? 그냥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의미 없이 했는데. 근데 얘가 자대리로 올라가 있죠. 스킨에. 얘가 여기 있었거든요. 얘가 우대리 자대리 이렇게. 아, 두 개 먹으니까 그렇지. 아, 배불러요. 아, 이게 요거트라서 더 그렇군. 너무 달아. 진짜 어떻게 마셔야겠어요? 오늘의 승자는 나. 잠깐만. 근데 레모네이드 누가 다 먹었어? 나오지를 않아, 왜? 몰라요. 몰라요. 레모네이드 먹는데 나오지 않아. 몰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몇 시예요? 아, 가야 돼요, 저희. 10분이네. 벌써? 원장님 계속 쳐. 아야! 가야 돼요, 저희. 안 가! 안 갈 거야. 먼저 가요. 그럼 저희 먼저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가라! 얘네 들고 가는 거지.